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모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모 채널을 애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화일리에 위치한 깊은 산속의 청정지역 전원마을,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토지 총면적 1,646평입니다. 앞에 보고 계신 토지인데요. 주변이 아주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가보니까 건강이 조금 좀, 안 좋으신 분들, 또는 조용한 산속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소리, 뻐꾸기 소리 아주 정겹고요.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필지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곳은 구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 행위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이가 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지적도 토지 연계획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토지 연계획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필지인데요. 한개 필지 쪽으로 도로가 나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요, 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1,646평에 40%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을 건축할 수 있게 되죠. 자,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1종, 2종, 4층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일단은 깊은 산속에 있고요, 조용한 산속, 그리고 바로 계곡에서 나오는 계곡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필요하신 분, 또 조용한 산속을 좋아하시는 분, 또 자연인처럼 살려고 하시는 분은 이 토지가 아주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활용해서 조그맣게 집도 짓고, 좀 아담하게 텃밭도 가꾸고 또 과수나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00평 정도 되면 굉장히 큰 토지입니다. 그러면 집 짓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 과수원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또 동물을 키워도 되겠죠. 꿀벌 키우기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화일리에 위치한 깊은 산속의 청정지역 계획관리지역 토지 총면적 1,646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